동갑내기 친구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. 윤일병 사건에 이어서 인간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마 같은 범행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너무나 슬픕니다. 김태현 기자입니다. 비극은 지난 3월 15일 여고에 입학한 15살 윤모양이 가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김해에 살던 윤양은 부산의 한 여관에서 동갑내기 친구 양모양 등 4명, 24살 허모 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지내며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. 가출 신고가 접수돼 잠시 집에 보내졌지만 이들은 윤양을 다시 납치했습니다. 윤양은 울산과 대구를 떠돌며 또다시 성매매에 잔혹한 학대까지 당했습니다. 허 씨 등 남성들은 윤양을 친구와 싸우게 한 뒤 구경하는가 하면 윤양에게 소주 두 병을 먹인 뒤 개워낸 토사물을 억지로 먹였습니다. 윤양이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뿌려달라고 하자 팔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까지 입혔습니다. 윤양은 지난 4월 대구의 한 모텔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채 숨졌습니다. 이들은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윤양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뒤 경남 창녕군의 한 과수원에 시신을 묻고 3일 뒤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시멘트 반죽과 함께 암매장했습니다. 허 씨 등 4명은 대전 구치소에, 양양 등 3명은 창원 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영입니다.